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42화인가요? 그때 영상 찍은 곳입니다. 무려 영상이란 걸 찍은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뽀도입니다. 뽀보이느라 얘는 뽀도입니다. 오늘은 욕하지 마세요. 걔는 공원에서 그래서 이 추억과 함께 이 것으로 저의 신기록을 한 번 더 깨보려 합니다. 가시죠. 엄청 더운 날씨에 뽀뽀는 또 달리기 연습을 하러 나왔네요. 어딨어? 하늘에는 비행기가 연신 날아다니네요. 어디 가는 걸까나? 멈춰! 축구장 둘레 처진 트랙을 돌 생각인가 봐요. 15초 7선. 100m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거진. 한 80m? 야, 그늘로 들어와 있어. 한 80m 되는 것 같은데? 기록이 15초로 나오는 거 보니까? 100m는 아닌 게 나, 이거. 응, 100m는 아닌 것 같아. 나 100m는 죽기거든? 그지? 아, 여기, 하나도 안 돼. 여기 한 80m 되는 것 같다, 그지? 응. 아빠 봤을 때. 여기서 축구장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뽀뽀가 있는 곳은 개남 근린공원 축구장인데요. 축구장의 길이가 90m라고 하네요. 이게 100m라고? 아니, 100m 안 되는 것 같아. 짠! 그니까 이거 한 80m 되는 것 같아. 2초 정도 줄었는데 다. 그니까 이거 한 80m 되는 것 같다니까. 80m. 100m만 내줬는데 누구한테? 아,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때? 저기서. 아, 근데 여기 위험해. 여기는. 나 아까 여기서 했을 때 15초 7상이었어.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올 내리막길이라 이거 위험해. 진짜 힘드네. 힘들어? 그러나 매미들은. 더위가 반가운지 여기저기서 연신 우러댑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80m라면 학교에서 80m 제대로 안 찐 거 아니야? 왜? 12초 남았대,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80m. 그럼 여기 그럼... 80m는 넘나 보다. 90m 아니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1m. 아니, 아빠 이거 인터넷에서 보면 돼. 축구장 끝에서 끝까지가 몇 미터인지. 아니, 근데 이건 보통 축구장이랑 다른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축구장 이거 큰 거야. 그럼 개남 축구장 길이. 개남. 어? 응. 그래, 거기서 찾으면 되겠다. 야, 아빠 간다.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뺐어? 왜 안 뺀 거 같아? 야, 뱀이 왜 이렇게 커? 뱀이 어딨어? 뱀이 있잖아. 아, 뱀이? 야, 뱀이 엄마 배야. 뭐 잡았어? 벌레 잡았어? 돌멩이. 아, 돌멩이야? 에이, 진짜 힘드네. 쓰러지게 생겼네, 아이고. 쓰러지게 생겼어. 김뽀뽀 선수 15초 79. 김뽀동 선수 20초 49. 여러분, 저의 15초예요.
팔자. 팔자. 자, 이제 뽀동이는 힘이 빠지고 뽀뽀는 기록이 안 올라갑니다. 아, 여러분 마지막에 힘, 온 힘을 다해서 뒤에서 조금 그 힘을 안 썼습니다. 나 아, 이거 힘? 대충 응. 나 조금 대충 달렸어. 아, 근데 조금? 저기 저 응. 아저씨 있잖아요. 응. 찍지 마. 응. 저 식스팩 있어. 어, 식스팩 있어. 그리고 정말 근육남이네. 자, 이제 이야기하지 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기까지 가면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자, 마지막 기록 몇 초 때 예상합니까? 저는 14초. 14초. 긴 뽀뽀는 뽀동이는 10초. 응. 10초? 10초는 말도, 무리지.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예상하시는군요. 응.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 주세요. 알았죠? 아빠 저리로 가서. 3, 2, 1, 1, 1, 얼음 찜질 준비. 응. 그냥 타고 가자 이제. 여러분. 응. 오늘 흥기로 그리고 계속해서 정장에 나가는 뽀동이를 보고 싶다면 구독. 어, 뽀동이? 좋아요. 뽀뽀는 안 하고? 구, 저는 이미 다 성장했습니다. 응. 성장판이 다 쪘어요. 그럼 안녕. 그래서 키가 1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0 146밖에 안 되는 것이다.